안녕하세요. 현재 지금 보시고 계신 영상은 코로나 상황이 발생되기 이전에 콜롬비아에서 제일 큰 재래시장인 아베니다 히메네스 거리예요. 보시다시피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이 엄청 많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콜롬비아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일단은 코로나 이전 상황의 영상을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코로나 이전 상황, 그리고 코로나가 제일 심했을 때의 같은 거리의 상황, 그리고 현재 똑같은 거리의 현재 상황의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이 현재 콜롬비아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곳은 아베니다 히메네스 시장 앞에 있는 그 광장이에요. 여기는 그 아베니다 히메네스 시장 안쪽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항상 많았어요. 그리고 이쪽에 길거리에서 이제 이렇게 호객행위하는 애들이 대부분 베네수엘라 애들이고, 이 영상은 제가 지금 나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기전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은 이제 이 재래시장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소개시켜드리는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이곳의 아베니다 히메네스 시장은 항상 사람들이 북적북적해요. 그러니까 한국의 동대문시장 격이거든요. 한 블록에는 옷, 한 블록은 액세서리, 한 블록은 화장품 이런 식으로 여기에 모든 도매상들이 다 모여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던 곳이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한창일 때 여기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하루 확진자가 만명 이상 나왔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강력한 외출 금지 조치하고 또 지역 봉쇄, 그리고 특히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지역은 봉쇄를 하고 그런 강력한 조치들을 많이 취했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영상은 코로나 이전 영상이고, 다음 영상은 그렇게 강력한 조치 실시 이후에 똑같은 거리, 똑같은 시장을 제가 다시 당시에 찍었었어요. 그 영상을 한번 잠깐 보시죠. 자, 여기는 아까 아베니다 히메네스 똑같은 거리예요. 거기 여기가 지금 보시고 있는 장면이 그 광장 거리거든요. 저기 보시다시피 모든 지역을 다 이쪽 지역 전체를 다 바리케이트로 봉쇄를 시켰어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질 못한 상황이었죠. 이게 현재 보이는 장면이 그 시장 안에, 그렇게 사람들이 북적북적했던 시장 안의 모습인데, 거의 보시다시피 그 무슨 유령도시처럼 이게 다 봉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당시에는 엄청 심각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었었죠. 그래서 이게 계속 뭐 5개월, 6개월 장기화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경제활동 재개를 요구하는 데모가 여기저기서 막 심각하게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더 이상 이제 끌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경제활동을 거의 다 풀어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는 장면은 지금 현재 최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거의 모든 상점이 다 열었어요. 열었고 거의 모든 경제 활동을 다 하고 있고, 또 항공기 같은 경우는 국내선 같은 경우는 지금 오픈을 했고요. 국제선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 노선을 지금 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만 이제 국제선 아직 완전히 안 풀었는데 코로나 검사증을 요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정 어쨌든 간에 지금 다 풀어주는 상황이고, 10월 달부터는 그동안 금지되었던 그 술집이나 바, 영업장도 지금, 허가해줄 계획으로 있어요. 다만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는 의무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바나 술집 같은 경우는, 테이블당 거리를 유지하고, 테이블당 인원수 제한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술집이나 바에서는 춤을 못 추게 금지하는 조건 하에 아마 열게 해줄 것 같아요. 현재 코로나 상황은 기존에 그만명 확진자에서 정점을 찍었고, 현재는 하루에 약 6천 명에서 7천 명 정도로 조금씩은 줄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한국에 비하면 뭐 이쪽 코로나 확진자 상황은 엄청 심각한 상황이죠. 게다가 지금 경제활동을 재개는 하고 있지만은 거의 한 5개월 이상 경제활동을 못한 거로 인해서 다들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게다가 집중적으로 통제를 할 때는 이쪽에 범죄율이 거의 한 50%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다시 경제활동을 재개한 이후부터는 이제 범죄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말은 그 치안이 지금 더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은 말씀드렸다시피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다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범죄로서 자신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늘어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한인회에서도 특히 한인들 야간의 활동을 좀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 치안이 또 안 좋아지고 또 외국인 상대로 하는 범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코로나를 뭐, 올해 안까지는, 여행 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웬만하면은, 치료제는 나오고, 백신이 확실히 나오고 난 이후에, 좀, 여기도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된 이후에 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여기까지 제가 간단하게나마 영상들을 코로나 상황 전, 그리고 제일 심할 때,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영상과 함께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조금이나마 이쪽 상황을 아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